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제 그이 프로세스가 보면은 이제 사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이제 꽤 어려운 질문을 아마 현장에서 제가 받았다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민환 선생님이 질문인데요.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감각과 사물이 2022년 대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번 대선에서 정치의 변화를 일으킨 새로운 사물의 출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선 이전에 감각과 사물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는지요? 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사실은 대선에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각 당들이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대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죠. 정당 정치와 또 감각과 사물의 정치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어떻게 상호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치가 있고, 그리고 뭐 정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해 관계 정치, 이익 집단의 정치, 계급 정치라든지, 이 후기구조주의에서 담론 정치, 지식 정치, 또 페미니즘이나 문화 정체성의 정치라든지 이런 정치의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의 개념이 다른 정치의 개념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뭐 대선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뭐 정당 정치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고, 뭐또 하나 이번 대선에 보면은 정체성의 정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네, 뭐 사물의 정치를 이야기해 보자 하면 제가 사실 연구를 한 적은 없어가지고 딱히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예전에 한 분이 이제 최순실 태블릿 PC를 뭐 신유물론적으로 이렇게 하나 분석을 하셨던 게본 적이 있어서, PC, 그 당시에는 태블릿 PC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행위자, 액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발전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가진 여러 가지 인공물들이라든지, 또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고 하든 그 새로운 플랫폼 기술이 가지는 뭐 정치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사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 특별한 설명은 사실 못 드릴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질의응답을 위해서 준비한 있는데요.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물질 정치라고 하는 슬라이드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 안 보입니다. 예, 보이시죠?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왜안 보이지? 지금 보이나요? 지금 안 다른 보이시죠? 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선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선밖에 안 보여요. 잠깐 다시 한번 해보고, 보이나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이 이제 지금 정당 정치와 사물의 정치를 볼수 있는 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국의 그 의사당의 구조와 한국의 의사당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상호 토론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죠. 이에 반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시민 구조로 되어 있고 앞에서 발표하고 이제 뒤에서 듣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형태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과 한국과의 어떤 민주주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의회 국회의사당의 어떤 공간적 구조하고도 이렇게 결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적 구조가 의회 정치에 정당 정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간의 구조는 이렇게 뭐 한 번에 이렇게 의사당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구현이 되지만 여기서 다루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사물의 정치가 이 정당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소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상적인 이런 공식적인 제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치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이 정치적인 인공물이 바뀌는 그 속도와 정치적인 이슈가 바뀌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바뀌겠죠. 빨리 바뀌겠죠. 그렇다고 보면 신유물론의 어떤 그런 정치의 개념 자체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어셈블리지의 개념을 볼 때 이게 어떤 언어 속에서 존재하는 꼭꼭 그 뭐랄까요 우리가 이슈 담론 속에서 존재하는 그 비인공물이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충분히 하나의 그 사물의 정치로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치 국회의사당에서 논의를 한다면 결국 그 원전의 어떤 인공물들과 결국 사물의 정치가 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서 여러 가지 존재자들 속이 그런 담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념론의 물질 정치가 지식 정치나 담론 정치를 통해서도 구현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통적인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신유물론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판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 예를 들어 생이자 연결망 이론과 같은 이론들이 어떤 그 파스테로에 대한 라투의 연구를 보고 이 위대한 과학자의 영웅 서사에만 초점을 두고 이런 사회적 배제나 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유물론의 정치 신유물론의 관점의 정치가 이 전통적인 막시점적인 어떤 정치와는 분명히 변증법이냐 비변증법이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차이는 있지만 좀 더 사물의 정치를 넘어서 사회적 소수자들까지 이렇게 포괄한다면 꼭 우리가 막 막시점적인 유물론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자들을 어떤 그 대립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그 동력학 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권상희 선생님이 질문인데 감각, 감성, 감정의 정의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감각과 감성의 차이가 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 연구에서는 사실 이런 그 정신적인 것과 이 몸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과 감성과 감각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질문은 다음 책으로 준비 중인 정책
정치와 사회와 이번 저서와의 연결점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좀 전혀 다른 책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책에서 이제 뭐 다루는 내용인데 정책에 대한 그 사회학의 이제 네 가지 접근법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미 뭐 쓰기는 다 썼고 출판사도 다 정해진 책인데요. 이게 보면은 약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접근이라고 해서 정책에 대해서 물질적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 뭐 제도주의 사회학, 그 다음에 뭐 해석적인 것은 뭐 사회 구성주의나 후기 구조주의적인 접근이고 이 부분은 이제 물질적인 접근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념론에 대한 신념론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는 이런 접근이 되겠고 각각의 접근법에 따라서 이제 정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개념 그리고 행위자나 사회 집단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책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많은 한국에서 이런 거는 되게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이제 뭐 좀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신념론적 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는 한국의 연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이제 뉴 매테리얼리즘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한 그런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감시와 관련된 연구를 시민권의 관점에서 그 탈 휴머니즘적인 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지금 이 첫 번째 책과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창원 선생님이 질문인데 감각과 사물이 정치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이미 발표해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설명은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추가적인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뭐 이런 슬라이드가 있고요. 보면은 죄송 전화가 왔네. 그 이게 이제 17세기의 이제 거리의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굉장히 이제 거리 소음이 굉장히 강했죠.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에 소음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거리 소음은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소음했지만 당시에 이제 교회 음악이나 종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하지 않았죠. 이것은 이제 소리와 당시의 어떤 교회의 어떤 권력 간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이 정치, 그 사회적 불평등 이런 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푸코의 그 파놉티콘 감옥만 보더라도 굉장히 시각적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 이런 공간적인 구조 하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 속에서의 어떤 그 통치성이 발현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측면에서 감각과 정치, 미시 정치, 미시 권력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뭐 질문 안 나왔지만 아까 감각과 근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근대가 이제 서구의 가치관을 좀 더 동양의 가치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같은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서구의 가치관들 되게 사람들의 몸을 표현을 할 때 근육이라나 눈에 보이는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면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측면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근대와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문희 선생님은 약간 감각이나 각종 빅데이터 등이 곧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약간 질문 잘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은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관점에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빅데이터를 우리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의 어떤 반영으로서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고리즘 불평등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전통적인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빅데이터 자체가 어떤 신유물론에서는 빅데이터를 하나의 액턴트로 액터 행위자로 보지만 전통적인 관점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신유물론 관점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도 꼭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만을 그 행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도 다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김준열 선생님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통찰의 계기 다음에 한국 사회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인가? 대안 담론이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대안적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안적 가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회학자는 사회개혁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회학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사회를 이해하는 거고 사회가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사회학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판 사회학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차이는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를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회에 대한 시각,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이 굉장히 좁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먼저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이 책이 꿈꾸는 어떤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다 그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보다 다른 눈, 보다 많은 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사물에 대한 우리의 개념, 우리 객관성은 더 완벽해질 것이다. 라고 했던 니체의 표현이 있고 이처럼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믿는 도그마에 대한 성찰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아나키즘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나키즘적인 사회가 가장 객관적인 사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관점이 이제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감각과 신유물론과 이런 이론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학을 대체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뭐 스스로 항상 이론적 다원주의자라고요. 제가 때로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내가 이것을 정치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으면 그 이론을 쓰고 신유물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 신유물론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신유물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의 뭐 신념,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세상을 바라보려고 이런 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론은 항상 수단일 뿐이다. 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회가의 가장 큰 문제가 이론의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됐지만 현장은 가지 않는 연구. 그러니까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연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출판이 되고 그래서 썰푸는 연구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고 그 사회학자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해결하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사회 질서 속에서 규율되는 감각과 사물이 주류 담론의 기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범부와 비주류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고 신유물론 정치라면 우리가 사물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회집단들이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만든 어셈블러지를 주목을 하고 그들 간의 차이를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만든 어셈블러지에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 집단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셈블러지의 개념을 보면 그들이 만드는 어셈블러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만드는 사회 물질적 어셈블러지의 이제 그게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력을 가지고 권력성을 가진다는 걸 보는데 그런 어셈블러지의 강도를 줄이는 방법은 뭐 전통적인 방식에서 뭐 민주주의 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기술적 다원주의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기술은 굉장히 유연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한번 이렇게 사회적 인프라로 이 세팅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술적 비과학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인공물들을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인공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해주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감각을 통한 사회학에 대한 연구에 현재 어느 정도 공감과 관심을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학계에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몰라서 물론 감각 사회학에 대한 논문 실원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글이 옛날에 김문조 교수님이라고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쓴 적이 있고 사회학계에서 한국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감각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른 분과에서는 학문에는 있죠. 미디어 연구 쪽에서는 있고 그 다음에 미학에서 진중근 그 선생님이 뭐 감각의 역사라는 책을 썼고 미학에서 감각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문학에서는 여전히 감각은 중요하죠. 예, 문학은 중요하고 그 유명한 그 김영하 소설가 보면 오감으로 글 쓰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 쓸 때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보면 문학에서 감각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백석이나 뭐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감각과 근대를 어떻게 연결을 했나 이런 이야기 있고 당시에 일제시대 때 화장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화장을 했고 한국 사람 매장을 했는데 화장을 할 때 그 냄새를 이렇게 맡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 감각이 약간 집단 뭐 여성을 뭐 성 젠더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민족 간에 구분되나 이런 걸로서 문학에서 문학 비평이 이런 것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인류학에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인류학에서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회학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 신웅경 선생님이 아파트라는 공간과 기존의 단독 주거지를 감각과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해외의 이제 소음 갈등을 보면 외국은 다 이제 단독 주택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 층간소음 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나라만이 어떻게 가지는 어떤 갈등이라고 보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산업의 발전 도시와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의 어떤 공동체 문화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뭐 전세도 연관이 있고 월세나 전세도 있고 도시 유목주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되죠. 다른 지역 돌아다니면서 굳이 공동체를 만들 필요를 못 느끼는 도시 유목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면서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윗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층간소음 갈등이 이제 증폭되는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아파트 건설하는 방식들이 예전에는 기둥형에서 뭐 벽식 구조로 바뀌면서 소음에 훨씬 취약한 이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거와 그리고 문화적인 거와 산업화가 이에서 이제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연구했던 소리 시민권의 개념은 민주주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고 사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정준 선생님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 갖고 있는 눈이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감각의 어떤 주관성과 객관성에 관련된 것인 것 같고 우리는 누구나 어떤 주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감각과 또 사회에서 규율되는 사회에서 어떤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규율되는 감각 아까 이야기했던 층간소음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감각의 어떤 권력성들을 항상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믹싱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어떤 감각을 구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고 채팅창에 다른 질문들이 이게 뭐 저를 비난하는 질문도 있는 사회학자가 대선과 정당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니 놀라운 발언입니다. 우선은 뭐 이미 그 후보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회학자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은 나온 학교는 사회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RPI 공대라는 데서 그 사실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모이는 그런 학교고 저도 사실 뭐 예전에 시민 운동을 약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학생회실에 보면은 이제 막스의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기술학에서도 이제 뭐 사회적인 실천 이런 것들 학문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 학교에서 사실 나왔고 근데 지금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적 현상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과학이 지나치게 규범과 당위의 과잉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연구가 너무나 부족하다. 실제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어떤 이론으로 배웠던 걸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거리를 지금 약간 두려고 하고 학생들에게도 뭐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사회를 이해를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던지라고 저는 주장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정책을 먼저 생각을 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시각이 좁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볼 수가 있고. 자, 다른 질문은 아, 이거 어떤 질문에 제가 답변해야 되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질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그러니까 이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가 우리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으로 사실 나타나거든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잖아요. 그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것은 층간소음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민이라는 그 개념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정상과 비정상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을 비정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거고, 이것은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 관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또 다른 방식, 제가 뭐 책에는 등장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시민 참여로 만들어지는 층간 소음 자율 회박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관료주의, 그러니까 전문가주의든 아니면 민주주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감각의 기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권력은 작동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책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항상 옳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것은 권력과 정치가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은 또 다음 건 시위 방법 변화에 따른 젠더 수용 참여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네. 채팅창 안 보이신 분들도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위 방법에 따른 젠더의 수용 참여에 관한 내용을 듣고 한편으로 공감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1차적인 관찰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젠더 폭력의 추세를 보면 폭력에 사용되는 도구나 방법이 소프트웨어나 온라인으로 변화 확장되고, 도구를 사용한 극단적인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몸을 이용한 묻지마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사회적 약자와 동물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 대선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연구하지 않는 거에서 사실 잘 발언을 잘 못하는, 잘 모르고 그렇게 젠더 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 그 사회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인공물과 젠더 학생 운동 조직의 어떤 젠더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위 운동 조직의 남성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제 인공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사실 제가 저 혼자만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사실 그 폭력성에 대해서 주목한 거는 권인숙 그 선생님께서 사실 주목을 했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약간 사물과 이제 연관시켜서 그렇게 설명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지금 인터넷에 돌아가는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신념론과 넓은 의미에서 결여같이 하는 ANT 객체지향 존재론, 사변의 실재론 관점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감각과 사물을 연구할 때만 해도 행위자 연결망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RPI라는 그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문의 사회적인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파스테르에 대한 아투어 연구에 대한 그 연구를 보듯이 영웅적인 서사에 초점을 두고 그 네트워크에 배제된 존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 있었기 때문에 행위자 연결망에 대해서 이제 되게 비판적인,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제가 신념을 한 자라고 보지는 않고 그 신념론의 그 하여튼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신념론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페미니스트, 유물론, 신념론 학자들은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주자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신념론 학자들이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물과 인간 간의 대칭성을 넘어서 사물과 사회적 소수자들 간의 어떤 대칭성도 항상 추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코로나 감시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른 정책과 사회책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물에만 초점을 두면 저는 그냥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객체지향 존재론이나 사변적 실재론은 사실 뭐 그레임 하머니 라투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이 뭐죠? 그 책은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고요. 뭐 라투르가 세균에 대한 세균이 먼저 있었냐, 아니면 라투르 그 하스테라에 의해서 세균의 존재가 나왔나 하는, 그래서 높게 평가를 하지만 사변적 실제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않고 저같이 저는 이제 경험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현장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변적 실제로는 저한테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객체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제가 제 경험으로부터 얻은 거기 때문에 사변적 실제로는 객체 그 자체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는, 인간에서 감각되는 객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뭐 제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객체 그 자체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레비나스 이야기를 끌어들었는데 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 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태도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존재론이 아니라 윤리라는 거죠. 우리는 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듯이 절대적인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그 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는 객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필요하다고. 존재론 이전에 우리는, 저는 윤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뭐 경험 연구자, 현장 연구자로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쓸모있는 이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보고, 뭐 한국 사회에서 철학으로 지금 뭐 특히 갈무리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저로서는 약간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단독 주거지 아파트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한 것 같고, 마르크스가, 조정환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뭐 막스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일부분을 듣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는 그 막스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은 감각적이지만 초감각적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노동 생산물에 있어서 감각적 속성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거 제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막스가 쓴 내용이 보면 상품의 교환 가치들도 하나의 공통적인 것으로 환원되어야 된다. 이 공통적인 그 무엇은 상품의 기하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또는 기타의 자연적인 속성일 수 없다. 그런 속성들은 상품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것들은 사용 가치를 만드는 한에서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감각이나 물질에 당연히 관심이 있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자본론으로 갔을 때, 자본론으로 가면서 막스는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감각과 사회를 구분하고, 사회는 초감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학자들은 그냥 자본론에서, 자본론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자본론에서 감각은 유령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학자에서, 물론 막스의 변증법적 이론은 당연히 모든 물질성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자본론에서의 관심은 이제 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재화로서 표현될 수 있는 물질성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화 가치에 속하지 않는 감각성과 물질,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막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스는 자기의 이론이 되게 과학적인 이론이 되기 원했다고 해요. 물리학처럼.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물질이 가진 어떤 감각성은 어떻게 보면 통약 불가능한 하나의 어떤 자본으로 통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성과 물질성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자본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재화 가치에 포함되는 물질성뿐만 아니라 재화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감각성과 물질성도 자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아까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거래 사진을 볼 때 사과라는 걸 볼 때 사과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사과의 빛깔이나 사과의 맛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재화 가치에 포함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감각적인 어셈블러지에서 등장하는 서로 다른 중도메인과 그다음에 다른 시장 장치와의 상호작용,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은 재화 가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 감각적인 어셈블리지 속에서 자본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 다른 예를 들자면, 이거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우리 생각을 해보자. 마스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스크의 어떤 재화 가치는 어떻게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사죠. 근데 마스크가 가지는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감각적인 부분은 마스크가 우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통치성의 어떤 자기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과정에서. 그것은 꼭 재화 가치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스크를 사는 이유가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는 그 본래의 어떤 재화 가치의 그 목표도 있지만, 목적도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스크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라는 부분들을 다 이 재화의 부분으로 다 포섭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볼 때, 그렇지 않는 감각들도 자본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사실 막스에 대한 이해는 뭐 아무래도 뭐 조정환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답변이네요. 네, 채팅에 올라온 것들은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이크 켜셔서 추가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들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예, 질문 혹시 뭐 전화했고요. 북한은 혹시 김경수님, 권상희님 질문하시려고 켜셨나요? 아니요, 잠깐만. 아니요. 아니면 지금 사전 질문 남기시고 이제 선생님께서 전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전 질문 하셨던 분들 중에 추가로 여쭤보거나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또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완벽한 답변으로 인해서 추가 질문이나 코멘트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무리를 할까요, 선생님? 예, 그러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더 이제 제 책을 출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또 이런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 독자들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갈무리에서 나온 많은 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강연해주신 김은성 선생님 또 참여해주신 70여 분 되시는 것 같은데요. 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행사는 4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에 그 예술가 객체 저자 그레이엄 함원 화상 강연회가 열리니까 그때도 또 와주시고 또 오늘 주제가 되는 책 감각과 삶을 또꼭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